하창원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꿰뚫는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은 10년 만에 돌아온 사이클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뭐 워낙 어려웠고 빠지는 종목도 많았고 한 상황인데 이런 곳에서 이런 시장에서 옥석을 가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섹터나 업종을 찾아봐야 될 텐데 그런 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부장이 어떤 사이클을 말씀하신 거죠? 네, 뒤에 사진에서 나와 있었듯이 네, 변압기로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변압기였나요, 이게? 네, 변압기로 했는데 일단은 지금 앞서서 시장 소개를 해주실 때 이제 호실적이 나온 기업들이 이제 주가의 탄력도가 높아지고 있고 기대감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실적이 좋지 않았던 종목군들은 조금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변압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적 발표된 종목군들을 조금 있다가 뭐 소개를 좀 드리겠지만 굉장히 좀큰 폭으로 좋아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변압기에 대한 사이클이 10년 만에 이제 최대 또한 번에 늘어날 수 있는 사이클이 좀 도래를 했다라는 평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출 데이터에 좀 성장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에 뭐 100% 이상의 뭐 이런 수주 공시가 나오거나 수주 잔고를 체크해 보시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 지역에서의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미국 쪽 안에 있었던 변압기 회사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좀 수요가 부족을 하게 됐고요. 또 우리나라 또 변압기들이 수출을 또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런 자리들을 메워나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이런 수주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북미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도 좀 이러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각국에서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조들이 나타났는데 뭐 그러한 흐름들이 깔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압기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25년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이제 비중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또 활용한 쪽에서의 이런 전력 부문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압기 설치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이 앞으로 굉장히 좀 매력적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뭐 선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으로도 지금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변압기 섹터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압기 관련 종목들 실적도 탄탄하게 받쳐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와 연관되는 또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첫 번째로 현대 일렉트릭을 조금 선정을 했는데요. 이거 전거래에 대해 실적이 나왔죠.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177%, 순이익이 300% 넘게 좋아졌고요. 또 최근에 이제 증권가 리포트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따른 조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이제 변압기 쪽에서 공통적으로 북미나 중동 지역에서의 이런 수주 기조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현대 일렉트릭은 중동과 북미 지역에서의 이런 전력기와 선박용 전장용 부품이 각각 70%대, 80%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수주로 좀 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주 데이터가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조금 수요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 수주 목표치도 35%나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수주를 더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배전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중동 국가의 추가적인 이런 인프라 투자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차트적으로 보셨을 때도 한네 번의 돌파 시도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했고 지금 상승력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5일선 위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변압기의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많다라는 부분들에서의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엘렉트릭을 먼저 체크해 주셨고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 체크해 볼까요? 네, 뭐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네. 저는 재룡전기를 조금 선택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한 번의 주가 슈팅 이후에 지금 약간의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평선에 좀 조정 기조를 만들었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이제 매출액 같은 영업이익이 이제 13,550%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이 963%나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수주 공시가 최근에도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는데 지난 2월 20일에 이제 전년 매출액 대비 128%가 넘는 수주 공급 계약이 나왔고요. 또 3월 15일에 42%, 전년 매출의 42%에 대한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물론 기간 같은 경우는 좀 있지만 단기간에 작년 전체 매출액 대비 60에서 70%에 해당하는 수주 공시가 나왔다는 점,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주가 작년 하반기부터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장부가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계속적인 상승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뭐 실적 베이스로 계속 계단식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 지속적인 우상향 기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이런 변압기에 대한 기대감이 열려 있을 때 이런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뭐 변압기에서의 매출 비중이 100%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주에 따른 기대감들은 좀 강력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은 현대엘렉트릭과 재룡전기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10년 만에 돌아온 사이클 변압기와 관련된 이 키워드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자,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효성중공업 보도록 효성중공업. 하겠습니다. 예,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쪽에 공격적으로 2020년부터 진출을 해서 이 변압기 공장을 운영을 네.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미쓰비시의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500억에 인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이 벌써 3,145억 원으로 많이 증가한 상황이고 네. 수주 잔액도 1조 1,000억 원으로 2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연간 생산량을 70개에서 160대까지 좀 증가를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쪽에서도 아까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이 잘 이야기하셨듯이 네. 일단 변압기 교체 주기가 좀 맞물리는 상황이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이 전력 설비 발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발맞춰서 효성중공업도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 한 6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만 좀 양호해진다면 네. 한 단계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8만 4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8만 4천 원짜리가 이제 돌파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일정 신고가 행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